대전 서구의 한 가전 전문 매장 직원이 현금 결제를 하면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준다며 고객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주로 혼수 준비를 해오던 여성들이 4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대전과 전주 등 확인된 피해자만 17명에 달합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 롯데하이마트에서 지난 1월 세탁기와 건조기 등 1천만 원 상당의 혼수를 장만한 A씨. 2개월 뒤 해당 매장에서 에어컨과 스타일러 등을 추가 구매하려는데 직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현금으로 입금해주면 10% 캐시백, 즉 이자까지 더해 다시 돌려줄 테니 잘 모아뒀다가 제품 할인 기간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캐시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자 미리 끊어둔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을 활용하면 된다고 밝힙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거고 이거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A씨는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할인 서비스라 생각하고 1,200만 원을 입금했고 얼마 뒤 직원은 잠적했습니다. 혼수를 거기 가서 그 매니저라고 하면서 다 결제도 하고 카드로 다 샀었고 그때도 똑같은 캐시백 혜택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 같은 건 줄 알았죠. 피해자 B씨와 친구 역시 같은 수법에 당해 2,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7명, 피해 금액은 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늦어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환불 들어가요. 현금으로 3,650을 넣으면 네, 10%가 1,000만 원 환불 받을 거예요, 고객님한테. 포인트로 받기 좀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 현금화까지 시켜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하이마트 측에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정규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라고 선을 그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명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이마트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황당할 뿐인 거죠. 파견직 직원인지 정규직 직원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하이마트 본사 측은 현금으로 상품 판매 시 대금을 회사 정식 계좌로만 수금하고 있고 직원 개인 계좌 수금은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10여 명이 지난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현입니다.